일면식도 없는 이석태 변호사를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물러가라, 박근혜 정권 물러가라는 성명을 많이 내셨고 사실상 민주당과 입장을 같이 해왔던 사람을 대법원장이 추천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계기로 일면식도 없는 이석태 변호사를 대법원장이 지명했는지 그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면식도 없는 이석태 변호사를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이석태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물러가라, 박근혜 정권 물러가라는 성명을 많이 내셨고 사실상 민주당과 입장을 같이 해왔던 사람을 대법원장이 추천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추천 목서의 김기영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으로 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인가 그렇습니다. 서로 지명하기가 곤란하니까 내통해서 맞바꾸었다는 충분한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일면식도 없는 이석태 변호사를, 그리고 꾸준히 정권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진영에 서 있던 변호사를 대법원장이 지명했는지 그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